안녕하세요. 착한 PD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전라북도 전주 옆에 삼내 그쪽에 있는 커피숍 하나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. 바로 차스타임인데요. 저 뒤에 우석대학교 보이세요? 우석대학교 옆에 있고요. 길은 우석대 정문으로 이렇게 쭉 오다가 옆으로 빠져서 다리 지나서 이렇게 오면은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. 자, 이곳에 안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주변에 이곳의 매력 포인트, 이 주변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. 너무 오늘 날이 좋아서 하늘 보세요. 하늘이 되게 맑아요. 자, 이곳은 이렇게 정원, 가든, 풀밭 이런 공간이 있어서 제가 참 좋은 곳이다, 이렇게 좀 감동을 받았던 곳입니다. 이렇게 그네도 있네요. 가족들, 자녀들 있으신 분 혹은 뭐 데이트 할 때 요런 데 오시면은 좋잖아요. 사실 전라북도에 요런 공간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. 몇 군데 있는데 이 여기도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정원, 풀밭 깔끔하게 잘 돼 있죠. 저도 몇 주 전에 여기에 제 딸과 함께 와서 좀 뛰어놀았던 기억이 있거든요. 이 풀밭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물도 많이 주시고 하시더라고요. 자, 이렇게 넓은 정원 그리고 2층으로 돼 있는 차스타임인데요. 여기는 세미나 공간도 이렇게 1층에 있어요. 세미나 공간이 있어서 모임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세미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. 천장에 빔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뭐 발표도 하시고 회의도 하시고 하실 수 있고요. 지금 한 10분, 12분 외곽 자리까지 하면은 한 16명에서 20명까지도 충분히 넉넉하게 회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. 오늘 너무 날씨가 좋네요. 이곳에서 주문하셔서 드실 수 있고요. 지금은 되게 시원하고 이른 시간이라 조용합니다. 2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2층. 자, 아까 제가 처음 촬영을 시작했던 곳이 이 앞이고요. 이쪽 문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2층으로도 가실 수 있습니다. 지금 계단에 보면은 이 차스타임이 만들어지던 그 시작도 좀 보실 수가 있어요. 너무 이쁘네요. 자, 여기는 2층입니다. 2층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자, 2층도 분리되어 있어서요, 이렇게 오시면은 소소한 아기자기하고 큐티큐티한 그런 공간이 있어서 이곳에서 여러분들 재미난 시간들 보내실 수 있고요. 다시 한번 2층에서 바라보는 정원. 이쪽으로 어떻게 돌아오지 하는 분들 있으실 텐데, 우석대 앞에서 쭉 오다가 오른쪽 우측으로 빠져서 길 작은 도로 밑으로 지나와서 오시면 됩니다. 차스타임이라는 푯말이 우측에 하나 있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차스타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이렇게 적혀 있네요. 어느 틈엔가 유유히 흘러 정신을 차리고 보았을 땐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곳에 있기를. 차스타임. 우와, 예쁘죠?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저는 또 계속 좋은 곳에 소개해 드리고 싶은 곳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소개를 해 드릴게요. 그러면 관심 가져주시고요.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